자, 이 사본은 뭐냐? 알고리즘은 문명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난다. 자, only, 자, 이 내용상으로는 여기 핵심 문장이고, 그 다음 밑줄 치는 건 선생님 뭐라 했지, 이거? 이거는 서술형. 서술형이 중요하다고. 자, 1세대, 단지 1세대 또는 2세대지. 1세대 또는 2세대 전만 해도 mentioning, 주어, mentioning. 말하는 것은 the word algorithms.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은 would have drawn a blank. 이게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다. draw a blank.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from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 동명사 주어고, would have PP는 가정법이지, 이게. 뭐뭐였을 것이다. 그래서 have PP가 되게 중요해. would have PP. 이 모양, 시제 조심하라고. 자, 오늘날, algorithms appear. 알고리즘은 나타난다. in every part of civilization. 문명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난다. 문명의 모든 부분에서 알고리즘이 나타난다. 이게 주제문이야. this sentence. 자, they are connected. 그들은 연결되어 있다. to everyday life, 저 모든 삶에 they are not just in your cell phone. 그들은 not only A but B, A뿐만 아니라 B랑 똑같은 거예요. not just A but B.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핸드폰에 또는 노트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차에, 집에, 너의 가전제품에, 장난감에도 있다. 이렇게. 자, your bank. 당신의 은행은 is a huge web of algorithms. 아, 당신의 은행은 알고리즘의 뭐, 거대한 망이다. With humans turning the switches here and there. 자, with 목적어 ing. 이게 분사구문이지. 누가 뭐뭐 하면서. 사람들이 turning the switch. 스위치를 뭐야? 돌리면서. 돌리면서. 여기저기서. 또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스위치를 돌리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게 좀더 나오면. 어쨌든 중요한 건 with 목적 ing가 엄청 중요해. 부대 상황의 with라고 하잖아. 근데 이 부대 상황의 with라는 걸다 설명을 해서 알아듣는 것보다 암기하는 게 훨씬 낫다고. 반드시 암기합시오. 여기 서술형도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하면, 자, 사람들이 스위치를 돌리면서 여기저기서. 자, algorithms schedule flight. 알고리즘은 비행기 편을 일정을 잡는다. 그치? 비행기 편을 일정을 잡고, and then fly the airplanes. 비행기를 조종한다. Algorithms run factories. 자, 알고리즘은 공장을 운영하고, 물건을 거래하고, 기록을 보관한다. 자, if every algorithm suddenly stop working. 만약 모든 알고리즘이 갑자기 stop working 이라는 걸 멈춘다면, it would be the end of the world as we know it. 자, 그럼 뭐야? 그것은 뭐가 될 것이다?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의 끝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as처럼이란 접사하면서 모든 알고리즘이 갑자기 작동하는 걸 멈춘다면 그것은 세상의 끝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가정법이거든. 그래서 start하고 would've라는 우선 시제가 엄청 중요해. 가정법의 과거형은 앞에가 과거고 뒤에가 조동사 과거 원형이잖아, 이렇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stop 다음에는 뭐뭐하는 걸 멈추다 할 때는 ing만 목적으로 취하지, 그지? 원래 stop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단 말이야. ing도 기억해야 돼. 자, 그다음에 영작도 중요. 여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문장은. 자, 잘 정리하시고,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